잡을 수 있진 않아? 걔도 노프예요. 얘 노마나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그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죠? 여러분들 깨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스웨인. 네, 스웨인이 요즘 또 잘 통하고 게다가 AP 챔프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챔프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웨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스웨인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 스웨인은 지금 현재 아브실골 풀 그리고 다이아까지도 잘 통하는 챔프 중에 하나여서 조금 티어에 조금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보고 좀 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1레벨에는 이 찍어주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일단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상대가 좀 포킹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챔프들은 보통 각을 잘 대줘요. 그래가지고 스킬 내가 이 스킬을 맞추는 게 엄청 힘든데 이 사람들 여기 티어는 좀 달라요. 여기가 지금 실버 1인데 여기에서는 좀 잘 맞아주니까 보고 스킬 시간 날려주고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거는 이제 탑이랑 미드가 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텀에 한번 찔러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변수 좀 생각해보고 롤라프 동선은 게임하면서 어디인지 대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프가 없으면은 선블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블루 아니면은 요거 우리 쪽 선블루인데 아마 이쪽 선블루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들어갑니다. 무빙 해주고 이런 거 맞춰주면은 딜이 또 찰지게 잘 들어오거든요. 전전 딜 좋아서 이것도 잡았죠. 못 잡나? 까비. 그래도 충분히 딜기 잘했어요. 얘도 풀 빼겠는데? 프리모야. 이렇게 이각만 대줘도 킬각이 쉽게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올라프는 말했다시피 저쪽으로 갔죠. 여 뭐야? 오케누? 그리고 상대 바텀이 지금 스펠이 다 빠졌거든요? 대충 기억할 수 있게 적어주는 게 좋은데 대충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딜이 6분 50초에 풀이 돌아온다 서폿이 7분에 전멸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 이거 복사 붙여넣기는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 컨트롤 C 하면 복사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그리고 템이 지금 상대가 회복기가 많으면은 모렐로노미콘을 선템으로 가고 상대가 위협적인 챔프들 뭐 제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킨드레드 아니면 뭐 이렐리아 뭐 이런 애들이 위협적인 애들이 있으면은 조냐부터 가도 안정합니다. 특히나 AD가 많은 조합일 때는 조냐 먼저 가는 게 더 든든하겠죠. 내가 좀 더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는 뭐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딜짱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포템으로 리안들이 가주는 것도 좋고 주문 매듭은 좀 내가 많이 잡혔을 때 나중에 가주기 좋으니까 주문 매듭도 생각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막 싸움 날라고 하는데 얘 싸우자. 얘 가자. 이거는 일단 얘 잡았죠. 얘는 잡았죠. 나이스 샷. W로 먼저 테러 차단해놓고 그 다음에 딱 해놓고 그리고 여기 와드 꿀팁 하나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깔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 돌멩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살짝 여기 요 위치에다가 와드 깔면은 이렇게 깔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알아두면은 저쪽에 이제 직성갱 오는 올라프 갱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저는 기동신 먼저 갈게요. 이게 원래는 마간신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나처럼 이 녀석들 그냥 다 패고 다닐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동신을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이 기동신 가면은 만약에 판테온이나 아칼리가 바텀을 왔을 때 호응을 맛깔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그냥 딜짱으로 갈 거다 하면은 마간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거의 얘는 기동신 마간신만 가가지고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는 이것저것 많이 갈 거니까 이렇게 씨앗 뚫어놓고 갑시다. 지금 바텀이 이렇게 당겨져 있을 때는 로밍을 가도 돼요. 이거 안 되나? 제가 예측 맞았죠? 좀 기분 나쁘죠? 자 여기까지 이렐리아가 이미 궁을 썼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이렐리아가 기분 나쁘죠? 이것만으로도 이득이고 뭐 킬 따면 개이득이긴 한데 킬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스킬 큐어서만 해야 되는데 왜 이 찍고 있냐? 감전 외에 다른 룬 추천해달라는데 죄송해요 저 감전밖에 몰라요.
보이고 이렐리아도 안 보이고 왔죠 얘네? 이렐리아가 이거 바텀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다 와드 해놓고 오케이 다이브는 아니고 욕먹을 것 같죠? 이러면 여기 어 쳤죠? 오케이 빠졌다 빠졌다 치다 이렇게 뭔가 올라프나 아니면 워윅 그리고 리신 어 뭐야 이거 이런 친구들은 어 용을 혼자서 잘 먹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용 혼자 먹는 것도 일단 개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지 않아? 걔도 높고 얘 너무 많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그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죠? 어차피 럭스는 잡았지만 지금 진이 어떻게든 호응해주려고 저렇게 앞에서 깔짝깔짝 대잖아요? 괘씸해요 바로 그냥 전멸로 그냥 이로 묶어버리면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당하거든요 좋죠 어. 일단 스웨인이 카운터로 얘기하자면은 나보다 사거리 긴 챔프 케이틀린 그리고 시비를 조금 귀찮고 그리고 벨코즈랑 제라스도 좀 힘든 편이고 그 다음에 질리언도 좀 귀찮아요 질리언이 생각보다 원콤 내가 내야 되는데 그거를 카운터 치기 좋은 챔프여서 그거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스케일 콤보는 이 녀석이 E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패시브가 이 당겨오는 거거든요 뭐 판테온 W라던가 뭐 이런 숙박 기절 이런 스킬이 당하면은 패시브를 발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겨오게 되면은 그 상태로 이제 당기고 W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Q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 콤보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게 E, 패시브, W 그러니까 예측해서 W를 미리 깔아둬야 돼요 이거 E를 쓰면은 패시브가 살짝 당겨오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타 Q 하면은 이제 되고 감정 터뜨리는 건 엄청 간단해요 그냥 E 한번 맞추고 패시브 쓰고 평타 치면 감정 터지거든요 그래서 1레벨에는 그렇게 딜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 무난한 딜교입니다 라인전 끝난 직후에는 탑이나 아니면 미드랑 수업하는 게 좋은데 수업하는 기준은 상대가 푸시력이 약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미드가 지금 푸시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접 챔피언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지금 저희 거기 때문에 전령 쪽으로도 시야 미리 깔아두면 든든하겠죠 예, 우리 판테온이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탑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탑이 지금 저렇게 힘든데 풀어주려면은 판테온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측해서 아이고 소식이 아꼈죠 덕분에 어우 놀라라야 궁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초절정 시기 그러니까 내가 풀필 때 그때 궁으로 들어가서 막 비비다가 조냐 써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아까는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스웨이는 당연히 딜포터지 스웨이는 무조건 딜로 가야 돼요 얘는 뭐 다른 거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딜기만 저 스킬 없을 때는 빠지세요 저는 절대 평타 치려고 앞으로 살짝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스킬 있을 때는 살짝 앞으로 가면서 살짝 깔짝거리다가 바로 그냥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특히나 제가 전멸도 없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내가 스펠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내가 스킬이 어떻게 있고 상대는 맵을 보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티어가 오를 겁니다 챌린지 언제 가냐고요? 언제가 가겠지 요거 하나 올릴게요 암흑의인장 지금 생각보다 내가 타깃이 될 일이 없어가지고 요거 올려주면은 제가 또 주물력 고정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대지용 나오니까 대지용 쪽으로 가죠 대지용은 이제 바론이나 포타 먹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먹어주게 도와주는 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싸우겠는데 이거? 스킬 없거든요 저 지금 천천히 못 맞나? 나이스 맞았다 나이스 대지용이니까 먹읍시다 대지용은 중요하다 했죠 대지용은 먹어주면 든든하니까 Q는 최대한 가깝게 이 다섯 갈래 다 맞으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꿀팁 나이스 일로 안 오시나? 어떻게 알았노? 지금 이제 운영은
1차 포탑을 먼저 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1차 포탑 지금 보면은 바텀 1차, 미드 1차 밀었는데 탑 1차가 아직 있죠? 이러면 탑 1차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탑을 밀었죠? 탑 밀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2차 포탑 아니면 오브젝트 컨트롤이 어느 정도 좀 수월해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드 2차 밀고 있고 바텀 2차도 밀고 있으면은 이제 탑 2차 쪽으로 밀 거기 때문에 탑 2차 쪽으로 시야를 조금 뚫어주고 아니면은 백업 같은 거 봐주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미 판산이 부서졌는데? 이 이후에 이제 바론이 나오면은 바론 쪽으로 시야 먹어주면서 바론 오브젝트 운정 돌리고 이제 조합을 먼저 봐요. 바론을 빨리 먹는 조합이지 아닌지. 지금 보면은 카이사가 바론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대지용이 이제 바론 먹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론 먹는 데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바론 먹으면 되는데 뭐 할 게 없네. 우리 팀이 그냥 알아서 다 잘해가지고. 맞췄고요. W는 멀리 있어도 호응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더군다나 맞추면 슬로우 걸려가지고 참 기분 좋죠. 맞추면은 지금이 운영 돌리는 방법을 구한 건데. 아 지금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거는 좀 겁 좀 줘야겠는데. 안 되지 안 돼. 어디가 이지하게 잡아줬죠. 타이머딩거 오네. 만약에 이제 Q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마스터를 추천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당겨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W 마스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Q 마스터, W 마스터, E 마스터인데 조금 꼬였네요 스킬이.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는 뭐 시야가 딸리면은 이제 와드를 올리면 되는데 저는 지금 시야가 그렇게 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잡았죠. 잡으러 갔당 잡으러 갔당. 올라프 노플. 오!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가 지금 실버 이어가지고 제가 양악하는 거긴 한데 어느 정도 이 스웨인이 그러니까 딜 쪽으로 괜찮게 잘 먹혀요. 그래서 스웨인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일단 딜 양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마가신 갔으면 딜이 더 잘 나왔을 텐데 어느 정도 딜을 잘 넣었죠. 14,000 정도면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것 같고 시야 점수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면서 어디가 와드가 필요한지 어디 뭐 오브젝트 먹던가 포탑 쪽이나 아니면 우리 정글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쪽으로 계속 와드를 먹어주면 되겠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